일반인 여성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SNS에서 공개 저격했던 배우 황정음 씨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황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건 합의서 내용. A씨는 황 씨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며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돼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지만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면서 나를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정음 씨 소속사 측은 언론 매체를 통해 양측 대리인을 통해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쳤고 합의금 지급 일정도 정리한 상태였다며 최종 합의 전 A씨 측에서 갑작스럽게 기존 합의금에서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정음은 최선을 다해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피해자 A씨에게 재차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음 씨는 앞서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라는 문구와 함께 A씨의 방콕 여행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시 A씨의 사진에 이영돈이라는 배우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을 보고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공개 저격했던 겁니다. 황 씨는 또 다른 게시물에선 A씨를 재차 저격하며 성매매 여성으로 추정하는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나는 황정음님이 저격한 상간녀가 아니라며 남편 이영돈 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했고 이어 A씨의 친구도 사진에 언급된 이영돈은 내 별명이라는 대화 내용을 올리며 황정음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황정음 씨는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인분의 게시글을 계정에 그대로 옮겨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을 작성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이 한 여성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지목했다 사과했습니다. 황 씨는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음은 어제 새벽 자신의 SNS에 한 여성 사진을 올리면서 제발 자신의 남편과 결혼해달라고 썼고요. 해당 여성의 얼굴은 물론 SNS 계정 아이디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는데요. 황정음이 지목한 사진 속 여성은 황 씨 남편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자신은 불륜 상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황정음은 일반인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를 입혔다며 사과했고요.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